안녕하세요, 아케미입니다. 오늘 리뷰할 장비? 이야기?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일단 카메라를 켰습니다. 7월이거든요, 지금? 진짜 본격적으로 여름이 온 것 같아요. 장마 시즌이 끝나고. 저희는 여름 캠핑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이 그래도 제 기준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여름 캠핑의 필수 아이템인지 좀 생각을 해보고, 제 기준에서 여름에는 이런 그 캠핑 아이템은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, 누가 보기에는 당연한 것들도 있을 테고, 누가 보기에는 저런 거는 평소에 생각을 못했던 건데 뭐 하는 그런 아이템도 있을 겁니다.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캠핑 나온 김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. 우선 첫 번째는 벌레를 지독히도 싫어하는 저희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, 모기향입니다. 모기향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홀더죠. 주섬주섬 꺼내야 되는구나. 이렇게 모기향을 피울 때 고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장비들입니다.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은 딱 두 가지 제품인데, 첫 번째는 조비215라는 브랜드에서 판매 중인 스탑벅스라는 제품이거든요. 마그넷이 장착이 돼 있어서 이렇게 우드 플레이트에 마그넷 홀더를 장착을 합니다. 굉장히 심플하죠. 이게 기본적인 구성이에요. 이렇게 마그넷 홀더를 장착을 하면은 자석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형태의 모기향 홀더입니다. 이 제품의 특징은 이 상태로 뭐 캐러비너 같은 데 걸어서 행잉 모드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, 어디 걸 데가 없을 때 바닥에 비치를 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팩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. 이 팩을 장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. 팩을 장착을 해서 그라운드에 고정을 하면은 스파이크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굳이 뭐 봤을 때 이런 플레이트 자체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자체로 그냥 행잉 모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패킹을 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도 역시나 자석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자석이 붙는면 어디든지 이렇게 마그넷 모드로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생각보다 공간에 제약이 많이 없고, 이번에 발매된 그 스탑벅스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,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던데 보여드릴게요. 이게 스탑벅스 케이스거든요. 저희가 보통 작은 모기향을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. 이게 대형 모기향을 한꺼번에 사서 많이 들고 다니는데, 이 스탑벅스 케이스는 50개가 들어있는 모기향을 같이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. 모기향 케이스의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스탑벅스 제품을 같이 보관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크게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단 써봤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관도 간편하게, 활용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. 또 하나 모기향 홀더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가볍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에노웍스에서 나온 마그넷 홀더인데요. 똑같은 형태입니다. 마그넷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, 이렇게 캐러비너로 걸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모기향 홀더인데, 작년부터 이 제품들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, 이렇게 자세히 보면 때가 많이 묻어 있거든요. 모기향에서 나온 찌꺼기가 많이 묻어 있는데, 뭐 그냥 바닥에 이렇게 거치를 해 놓을 때도 쓸 수 있고, 그 다음에 행어에 이렇게 비너를 걸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. 크기 자체는 아까 봤던 조비의 스탑벅스보다는 작으니까 여러 개 보관해서 다니기도 되게 편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브루트에서 나온 미니 컨테이너 박스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관을 하고 다니거든요. 한 다섯 개 정도 보관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이렇게 깔끔하게 브루트의 미니 컨테이너에 보관을 할 수 있다. 그래서 들고 다니는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. 이런 종류의 모기향 홀더를 추천을 하는 이유는, 그 전에 제가 윗부분이 커버로 닫힌 형태, 그래서 그 윗부분이 타공되어 있는 형태의 모기향도 써봤거든요. 그런 모기향 홀더의 가장 큰 단점이자 제가 불편하게 느꼈던 점이 뭐냐면,
그 상단 커버에 모기향이 올라오면서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남게 돼요. 뭐 타르 찌꺼기 같은 그런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고, 걔는 물티슈로 닦아도 잘 안 닦일 정도로 뒤처리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쁜 제품은 많았지만 실제로 활용을 한두 번 해보고 상단이 커버로 되어 있는 모기향은 예쁘긴 하지만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 모기 물리는 걸 싫어하는 저희 가족들의 여름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모기향 홀더였고요. 두 번째가 이런 서큘레이터거든요. 뭐 크레모아의 V600 플러스는 많이 기존에도 쓰는 제품들이고 최근에 또 많이 구입하고 있는 제품이 이런 신일에서 나온 서큘레이터죠. 더울 때 선풍기 역할도 하지만 사실 밖에 나와 있을 때 캠핑을 할 때 30도 이상 되는 더위에서는 이런 서큘레이터는 사실 시원한 느낌을 별로 안 줘요. 그냥 따뜻한 바람, 더운 바람을 불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요즘 에어컨도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실제로 선풍기 역할로 활용은 잘 못하는 편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벌레를 쫓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강풍으로 해놓으면은 바람 때문에 벌레가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서큘레이터 하나 정도는 좀 센 거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고, 이거 사실 제 건 아니고요. 같이 캠핑 오신 분 서큘레이터 사용하는 걸 좀 빌렸는데 저는 작년에 리뷰했던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서 제가 소개했던 제품이 있어요. 그 서큘레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서큘레이터는 사실 크게 특별히 얘기할 게 없잖아, 그죠?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 여름 필수 아이템은 이거예요. 이게 뭐냐면 텐트 백입니다. 약간 타포린 소재로 되어 있는 텐트 백인데 여름에 장마철에 뭐 장마 기간 아니라도 스콜성으로 요즘에 국지성우가 많이 내리는데 그 타이밍에 철수를 해야 될 때가 많죠. 근데 그때 텐트를 걷고 본래 본품 가방에 넣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워서 김장 봉투를 들고 다니거나 하면서 뭐 젖은 텐트를 가져가서 집에 가서 말리거나 하잖아요. 근데 저는 그 김장 봉투를 매번 챙겨 다니다가 한 번씩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 이런 타포린 소재의 큰 텐트백을 하나 구입을 따로 했습니다. 엄청 크죠? 제가 가지고 다니는 텐트들의 사이즈를 모두 커버를 할 수 있는 사이즈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큰 사이즈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보다 한 사이즈 작은 타포린 백도 있으니까 제가 더보기란에 제품 정보는 다 넣어놓을 테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추가로 이런 드라이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텐트백을 쓰기 전에도 젖은 옷이나 아니면은 빨래거리들을 캠핑에서 가지고 돌아갈 때 쓰는 드라이백들이 있는데 보통 다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. 안에서 이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말아서 사이즈 조절을 그 들어가 있는 만큼의 용량만큼만 딱 사이즈를 잡을 수 있게끔 사이즈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. 지난번 고아웃 캠핑에서 제가 이 텐트백을 사용을 해서 우중철수를 했는데 왜 이제 샀나 싶을 정도로 앞으로도 사용을 하게 될 여름에 특히 사용을 하게 될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. 이렇게 제가 여름 캠핑을 꾸준히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, 진짜 뭐 저 정도는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 꼭 필요한 제품들을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가능하면 조금의 팁이라도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더운 여름 짜증내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즐겁게 캠핑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